아,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 앞에 흐려지는 걸 보면 아, 인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걱정이 듭니다. 오늘 벨로스터 N을 타기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 진짜 비가 오네. 진짜 신기한 날씨의 세계. 아, 근데 뭐 빗길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N의 기본기를 느끼기에는 빗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행히 인제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또 맑아졌습니다. 또 몰라요. 비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비 당첨입니다. 비. 아쉽네요. 하늘이 그래도 맑긴 하니까 이따 비가 그치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비가 그친다. 매체 뭐라고 써야 돼요? 배우진이라고 써. 자, 여기는 이제 인제 스피디움인데 여기 아이서티 NTCR이 전시되어 있어요. 요즘 핫하죠? 아이서티 NTCR 성적이 너무 좋아서 핫합니다. 야, 아이서티 NTCR 실제로 보면 존재감이 장난 아니에요. 와이드 바디가 엄청납니다. 어, 여기 강병희 선수 있다. 강병희 선수. 와. 그리고 이 컬러와 똑같은 컬러로 여기 벨로스터 N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벨로스터 이 N 라인업은요, 이 특유의 하늘색 컬러를 기본으로 해서 빨간색 포인트가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이 하늘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처음에는 아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 N 코너 카빙 디퍼런셜인데요, 전자식으로 좌우 구동력을 배분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륜구동 차들도 코너를 탈출하면서 나올 때 LSD가 있어야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전자로 제어해 주는 겁니다. 아직 N은 사륜구동 모델이 없죠. 전륜구동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D가 사륜의 빈자리, 그러니까 전륜구동의 약점을 얼마나 잘 커버해 줄 것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아이서티 NTCR의 콕핏인데요, 레이싱카답게 실내에는 딱 레이싱에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모습들이. 운전석은 생각보다 뒤로 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석에 만드는 현대자동차 국내 커뮤니케이션 장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곳 인제까지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벨로스터 N을 서킷에서 만나는 첫 번째 고객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이미 벌써 마음은 저기 서킷에 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륜구동 고성능 시장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유럽 시장에서 임체인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차로 포지션이 되었고요. 판매 물량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저희들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이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조금 골치가 아파진 거죠. 이제 공급을 증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 노력을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N은 남양이고 뉴버그링입니다. 왜 뉴버그링인가 하면 저희들 테스트 센터가 여기 있고 저희들 경주팀의 베이스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 N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 Here is the Nürburgring area. Very challenging back roads, very bumpy. 어떻게 N하고 가장 닮은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벨로스터 N 서킷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수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영수. 맨맥스는 방금 그럼 현대자동차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 차 개발한다고. 와. 벨로스터 N을 직접 개발한 연구원분이 오늘 행사에 인스트럭터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직업을 가진 분이셨어요. 부럽다. 갑자기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아, 네, 항상 뭐 좋은 게 그런 게. 야, 사실 제가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전륜구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언더스티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뭐 뛰어난 전륜차라도 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보니까 N 커빙 뭐 있죠? 디퍼런셜인가? 그게 제일 기대됩니다. 아, 예. 코너 탈출할 때 엑셀을 밟았을 때 네.
걔가 어떤 느낌을 줄지. 예.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충분히. 네. 좀 하실 거라. 네. 하는데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풀 코스는 아니지, 안 되죠? 풀 코스. 아, 풀 코스도 다요? 네, 풀 코스. 야, 근데 이거 개발하실 때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없던 걸 만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이런 고성능 라인업이 사실 없다가 이번에 생긴 거잖아요, 현대차가. 자, 인스트럭터 분의 한 바퀴 주행 시범이 끝나고 이제 자리를 바꿉니다. 아마 설명 들으셨겠지만 네. 이제 힐앤토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떤 모드에서든 내부를 그냥 누르시면 네.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네. 지금 일단 뜨게 됩니다. 아, 야, 현대가 만든 수동 하드치라니. 네. 와, 야. 기어 감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일상성까지 모든 걸 고려한 모드이고요. 지금 노멀 모드죠? 네, 지금 노멀 모드. 엔진음도 노멀, 배기도 노멀. 스티어링, 서스펜션, ELST 모두 가장 소프트한 상황. 네. 지금 아직 적응이.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랩을 누르게 되면은 지가 다 한다 이거. 모든 걸 다. 네. 아, 계기판에 이게 표시가 되네요. 네. 적응이 아직 안 돼요. 아, 예,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왼쪽에 아래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스포트 모드로 변하시고, 안 누르고 L 모드도. 아, 네. 지금. 여기에 스포트 모드. 예, 그러면 모든 설치 시스템이 네. 한 단계 더 스포트한 방향으로. 아까 일반 모드에서는 확실히 조금은 밋밋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건 확실히 지금 뭔가 차체 예. 움직임이 직관적으로 바뀌었네. 직결, 예. 직결감이 생겼습니다. 예. 안 된다. 지금 한번 레버 한번 눌러보시죠. 아, 제가 맨발 운전을 해도 될까요? 어? 잠깐만. 맨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발이 네. 레버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네, 지금 레버 켜지고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다소 레버 매칭을 그냥 지가 해버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드라이빙 플로우가 좀 더 깨끗해지실 거예요. 네, 어, 지금도 그냥? 네. 아~ 여기서 2단까지 들어가시면 그냥 바로 해버리는구나 지가. 네, 가속 가속. 야. LSD 믿으시고 가속 가시면 네. 3단. 근데 네. 너무 너무 완벽하게 해줘서 아, 예. 어, 오히려 주요 클러치를 타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이 페달만 밟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싫으신 분들 위해서 끌 수 있는 게 그, 또, 예. 와. 자, 3단. 야, 여기서? 2단. 예. 가속. 믿고 가속하십시오. 예, 믿고 가속하세요. 아. 예. 조금만 간격을 네. 좀 해주시고, 하나씩 추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신발을. 어, 예. 잠깐만. 뒷자리에다가 던지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N으로 N 버튼 누르시면 바로 N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N입니다. 네, 가시죠. 4. 이번 차량 추월하겠습니다. 마치 그 뉴트럴
다시 한번 꺼보고 타보겠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해보시죠. 벌써 안 돼. 벌써 안 됩니다. 제가 하면 가속 믿고 엑셀을 먼저 가져가신 거예요. 좀 더 빨리 딴 차보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봐. 네.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속. 여기서 가속을 해서 그냥 나가버려. 네. 언더스티어가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4번 차량 죄송합니다. 간섭을 안 받아요. 네. 브레이크 최대한 끌고 쭉 들어가시면서 네. 가속. 아, 계속 3단으로 타는 거죠? 네. 조금씩 욕심을 내시네요. 브레이크를 끌고. 2단도 여기서 2단 넣으시네요. 아, 네. 방금은 제가 힐을 태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취향에 따라 네. 할 수 있게끔 네, 옵션을 드렸고. 신이 없습니다. 가속. 네. 이게 업무 저기 그 플로우가 빨라지고요. 점점 드라이브 플로우가 빨라지고 브레이크. 가속. 와, 여기서 가속을 하는데 어떻게 차가 가속. 마치 후륜구동처럼 네. 안으로 뒤가 말려 들어오면서 코너링이 되는 게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와, 전륜구동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야, 그리고 이 더 놀라운 거는 현대자동차가 서킷 행사 진짜 제대로 합니다. 와,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선도차 없이 네, 좀 모험적으로 가속 아, 제가 레브 매칭 하면 아무래도 차가 거동이 한번 바뀌어요. 네. 왜냐면 전 프로가 아니니까 한 번에 그 약간의 그 좀 로스가 좀 있을 수 로스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레브 매칭을 얘한테 맡기면은 아주 완벽하고 상큼하게 해냅니다. 방금도 완전 소위 말하는 개언더 상황이었는데 엑셀을 밟으면 제가 잘 돌려줍니다. 이렇게. 타이어의 트랙션 서클 한 개 내에서 운행할 때 네. 가장 최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언더가 과할 때는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차라리 엑셀을 떼고 다시 가시는 게 아무튼 네. 좋은 트라이어. 제가 아직 이제 완벽한 이 레코드를 몰라서 네. 그런 거 같죠. 딱 봐도 저도 잘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제가 레브 매칭해서 차가 울컥울컥 거리는데 자 그럼 이번 바퀴는 다시 레브 버튼을 켜고 벨로스타한테 레브 매칭을 맡기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현대차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야 레브 매칭 기능 진짜 장난 아니다.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고 방금은 너무 오버런이죠? 아, 오버런이죠? 네, 아, 여기는 3단으로 가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흥분해가지고. 네. 야, 지금 클러치랑 엔진 사이에 지금 신이 들어가 있어요. 신이. 네. 전지전능한 신이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변습을 해줍니다. 났을 때 이제 실험적으로 가속을 몰아붙이시는 건 좋고요. 네네네. 다음에는 언더가 나면 떼고 이제 턴인 만들어 놓고 다시 가속을. 네네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차체 강성이 진짜 네.
자체 방송이. 아 이게 리뷰를 하면서 이걸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플로우가 빠르신 편이기 때문에 예, 어, 이게 한꺼번에 많이 다가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체 강성이 와. 네. 아니 일단 차가 지치는 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네. 자 풀브레이킹 헌다 2단 와 헌 가속 바로 가속이야. 이야. 운전자의 즐거움을 주는 데 또 효과적인 고민도 아, 있었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야. 전륜의 이제 LSD를 끊으로써 오히려 네. 코너 상황의 한계 상황에서 엑셀을 더 밟아라. 차를 믿고 N 카빙 디퍼런셜을 믿고 오히려 전륜 상황에서 더 밟아라.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레브 매칭 기능이 진짜 너무너무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은 아주 재밌게 수동변속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또 여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수동변속기 실력이 안 늘 테니까 이거는 이제 훌륭한 악세사리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체 강성이 정말 좋게 느껴졌고 아 뭐 이래저래 정말 뭐 일단 너무 즐겁게 탔고 너무 흥분해서 아까 잠깐 콤도 칠 뻔했는데 그만큼 확실한 건 뭐냐면 야 이 현대자동차 N이 진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아 진짜 너무 개발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연구소에서 또 자동차 개발에 일하고 있는 연구원 최민호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서킷 타고 오신 거죠? 네. 그때보다 조금은 덜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하나로 안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처음에 슬라롬을 지나고 나서 5턴. 5턴 하시는데 이제 저기 끝에 보시면은 흰색 나바꽃 4개가 연달아서 있는 2개가 보일 거예요. N 켜져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맨발 운전 신공을 펼쳐보겠습니다. 아,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빠른 기록을 갖고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처음 탔을 때 32초대의 기록이 나와서 잘하면 1등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초예요? 32초. 공구? 1등이 몇 초예요? 31초. 31초 몇? 31초 86. 좀만 더 빠르면 되겠네. 진카나 긴장됩니다. 어느 정도 RPM에서 클러치를 떼야 최적의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고민되었습니다. 몰라요. 더 오히려 긴장하면 더 안 나올 것 같아.
자, 블라고 안아준군입니다. 공사 기록했는데 한번 더 쳐볼게요. 야, 기록 깨졌대요. 31초 공사. 아, 떨린다, 떨려. 역시 안 됐어? 2등이야? 1등이야? 왼발 운전 있어, 왼발 운전. 특정한 짐카나와 심장 박동수에 대한 간단한 시상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짐카나 프로그램은 최단 시간의 코스를 주차한 세 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카나 프로그램의 특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벨로스타가 코너링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악동처럼 달려서 벨로스타의 코너링의 성능을 멋지게 선보여주시고요. 유난히 팔았습니다. 그 N 컬러가 딱 저 하늘색이죠. 벨로스터 N을 타본 결과 현대자동차 고성능 디비전인 N의 미래가 지금 보이는 저 하늘처럼 계속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무적인 거는 우리 아들 딸 세대는 굳이 M이나 AMG 없이 N을 사도 충분히 운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기를 저도 또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아, 그래요? 대박. 아, 올해 말에 나올 차례. 어? 똑같대. 근데 휠 스펙도 똑같고 브레이크도 똑같고 패스트백 스타일인데 오, 뭔가 디자인이 아이오닉 약간 비슷해. 에? 아이오닉 같아 약간. 야, 아이오닉에 아이오닉이 맞네. 그러니까 아이오닉의 느낌이야 디자인이. 벨로스터보다 얘가 낫겠다. 왜냐면 얘는 뒷문짝이 멀쩡하게 있잖아. 네. 나름 예서지. 응? 얘가 낫지. 아, 뭐야? 나방 그때 아니 아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 소떡소떡 진짜 맛있습니다. 아유. 올 말에 아 잠깐만요. 헤드램프가 아이서티 패스트백이네. 저거야 아까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서티의 패스트백이야. 얘가 낫지. 응? 난 얘.